조도 군도에 속한 섬 진도 대마도. 대마도에서 나고 자란 대마도 토박이 김유기 이장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100길로 1시간 30분을 달려가면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맞아주는 곳 진도 대마도에 도착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집이 있는데 바로 벽에 커다란 삼치가 그려진 집이지요. 낚시를 좋아하고 삼치 잡으러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홍보 겸 그렇게 해서 삼치를 그렸어요. 저도 갔네. 지금 그 잡으러 다니신 분들 중에서 셋째 가라면 좀 서운하죠. 자신감 넘치는 김유기 씨. 대마도의 이장님이기도 한 그는 날씨만 좋았다 하면 바다로 나서는데요. 삼치잡이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삼치 어장으로 향합니다. 아, 펜풍도 근해를 한번 다녀오려고요. 예, 여기서 우리 배로 한 40분? 대마도에서 유일하게 삼치를 잡는 김유기 이장님.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멈춥니다. 조용한 데서 참 이 낚싯대를 피해야 돼. 저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날씨가 울렁겨가지고 배를 세우기가 힘들어, 혼자. 홀로 삼치 낚시를 다닌 지 언 30년. 기다란 대나무 낚싯대를 펼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제 이 낚싯대에 낚싯줄을 매달고 달리면서 삼치를 유인할 겁니다. 배가 길면 한쪽에 3개씩 달고 6가람을 끌고 다녀. 그런데 이제 낚싯대가 적으니까 4개만 끌고 다닌 거예요. 저기 보이는 게 평풍도. 이장님이 자주 찾는 삼치 어장 병풍도에 도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줄을 던져 삼치 낚시를 시작하는데요. 저 고무줄이 울면 쫙 피어져. 일자로 쫙 늘어나야 큰 거예요. 그래서 3kg 이상 된 거. 그런데 평소엔 낚싯줄을 내리자마자 잡힌다는 삼치가 오늘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눈이 바쁘셔요? 고개가 바쁘셔? 좌우로 흔들어요. 좌우로 봐야 돼. 어느 순간에 물난지 모를게. 물때는 좋게 왔는데 안무네. 아니문다 아니므로. 이장님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2시간이 지나도 통 입질조차 없습니다. 전혀 없어, 없어. 삼치가 없어. 삼치가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멸치가 많이 형성돼야 되는데 미끼가 없어갖고 고기가 없어, 갓고기가. 펜풍도가 가가지고 너무나 한 마리도 안 물어서 허탈한 심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삼치잡이를 포기하고 섬으로 돌아오는 길. 김유기 이장님이 이번엔 마을 앞 톳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마을 청년 한 분이 톳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한자 힘 안 들어? 이장님. 누구예요? 우리 어촌계장. 어촌계장님이요? 예. 뭐 좀 젊어 보이는데요? 아주 지금 한 30대고 폐기 양성한 사람들.
젊은 패기로 23살 대마도로 귀화한 김희 씨. 왜 저놈을 걷고 하냐? 그렇대요. 그러면 너 것은 못 살렸어? 아무래도 바닷일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삼촌 많이 잡으셨어요?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거시도 한 마리야, 못 잡았어. 예. 아, 시원합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톱발 교체 작업을 뚝딱 해내는 젊은 어청계장. 어린 나이에 귀여해 자리를 잡기까지 김유기 이장님의 도움이 컸답니다. 예, 잘 도와주세요. 뭐 저희 젊은 사람들 하는 거에 있어서 뭐 항상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세요? 진짜. 좋으신 분? 뭐 다른 말이 필요 있어요? 그래, 수고하고. 조심히 늘 항시. 나 간다. 어른으로서 수시로 젊은 후배들이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선도해 주는 게 아마 마을 어른이고 마을 그 책임자 그 이장 임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치잡이를 허탕치고 돌아온 이장님.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못내 아쉬우셨는지 추석 명절 때 잡았던 커다란 삼치 한 마리를 꺼내 보여주십니다. 삼치 잡으러 갔더니 우와, 삼치 크기 한번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이 큼직한 녀석은 따로 쓸 데가 있답니다. 9kg. 경로동하고 희간 중공식 할 때 쓰려고 아주 먹지 않았어. 커다란 삼치를 아껴둘 만큼 지금 대마도는 대대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희간 폐공해 놓은 거야. 마을 회관? 이 경로동하고 희간이 빨리 안공이 돼야 내가 그 잡아다 놓은 9kg짜리 삼치. 9kg요? 9kg. 9kg짜리 삼치 마을에다가 시사해가지고 마을 주민들 모두 즐겁게 술 한잔 먹을 수 있도록. 경로동하고 회관이 안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 모두 앉아서 놀고. 섬과 주민들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이장님. 이장님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kg짜리 삼치를 대신해서 3kg짜리 삼치 두 마리를 꺼내든 이장님. 마치 숙성이 좋게 숙성됐어. 마치 알맞게 숙성됐고. 하나, 그 맛있게 제대로 좀 솜씨 내서 썰어봐라. 삼치회는 젊은 어촌계장님이 썰기로 했는데요. 이젠 칼질도 곧잘 해내는 젊은 어청계장, 이것도 이장님께 배웠다지요. 그전에 이제 많이 썰었지. 많이 썰었는데 이제 그 어청계장한테 이제 전술을 해서 너희도 내가 썰어준 것만 먹을래. 이제 어청계장도 스스로 썰어서 어른들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이 해 쓰는 데는 일가견이 있죠. 그런데 그 어촌계장한테 일임을 한 거예요, 지금. 바닷일도 섬 생활에 필요한 노하우도 하나하나 배워가는 젊은 어촌계장님. 그 앞에서 김유기 이장님이 스승이자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동양 잘 썰은 거죠.
카메라 앞에다 들이대니까 그냥 안 나던 땀이 졸졸졸 난 모양인데. 긴장되시나요, 정장님? 좀 쑥스럽습니다. 인심 좋은 이장님이 삼치회를 대접하기 위해 마을 주민 몇 분을 초대했습니다. 회 뜨는 것 이외에 다른 음식 장만은 모두 아내의 몫인데요. 이장님 덕분에 매일 분주하다는 아내입니다. 야, 우리 아저씨가 삼치 내기를 왔더만 매일 아주 우리 둘이 식구만 먹어본 역사가 없어요. 늘 사람 왔고 늘 불러서 전화로 불러와가지고 늘 같이 이렇게 먹고 있어요. 대마도에서 태어났고 대마도에서 자란 부부. 당시로는 드물게 연애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선하고 사람 좋은 이장님을 만나 행복했지만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 불러 음식을 대접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매번 여러 사람이 먹을 음식을 만든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장님 댁에선 그야말로 매일 잔치 아닌 잔치가 벌어진답니다. 집 사람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놈부터, 놈부터 생각해. 그게 조금 불만은 불만이세요? 불만 날 때도 있지라. 그래도 이제 참고 살았지 이제 여태까지. 성격이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정과 인심 두둑한 남편을 보며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홀로 속게나 썩었던 아내 석순 씨. 남편이 공수해오는 생선으로 매일 음식을 만들어 내다 보니 석순 씨의 음식 솜씨는 꽤나 소문이 자자한데요. 마을 분들은 이장님 부부 덕에 자주 삼치를 맛보신답니다. 요리들은 이제 이장님 아니면 삼치는 이 근동에서 잡힌다 하더라도 어구가 틀려요. 잡는 기구가 틀려. 그래서 우리들은 못 잡고 이장님이 이제 삼치를 잡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먹지요. 이장님 안 계시면 삼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없지요. 이제 밖에서 팔로 오는 배가 가끔 한 번 있어요. 그러면 먹을 수가 있어도 평소처럼 이렇게 자주는 못 먹습니다. 베풀기 좋아하는 이장님 덕분에 주민분들 모두 호강하시네요. 다음날 아침 이장님 부부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함께 바다에 나가신다는데요. 먼저 미끼부터 준비합니다. 준아 달라고 미끼 끼고 있어요. 강재미도 물고 우럭도 물고 소원배인도 물고 장어도 물고 뭐 상어도 있으면 물고 바다가 있는 거는 다 물어요. 오란디 다리빨이라 물이 쉬해가지고 마음대로 어디 가서 마음 먹는 데 가서 주나들 못 한다고. 이때 이장님께 걸려온 전화 한 통. 딴 것은 못 주고 것이 따놓은 거 있을게. 그럼 도마리석 주면 갔다가 반찬하라고. 섬에 환경 미아원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말린 삼치를 선물하려는 건데요.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참 좋다는 이장님입니다. 고시, 고시. 고시요? 응. 잘 먹을랍니다. 응. 고맙습니다. 네. 나는 흔하지만 저 사람들은 귀에 고시 따서 말려놓은 거 반찬하라고 그 쓰레기 수거하느라고 모두 고생하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어째 어머니 생각은 안 하신대요, 아버지? 아, 집사람 생각도 하지, 왜 안 해? 에이, 그, 이때 먼저, 이제 오늘 또 이 작업 나가는데 이제 자기 데리고 나간다고 지금 빌려갖고 그러잖아. 이장님, 아무래도 아내가 마음이 상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다 따서 말려놓지. 그래갖고 내가 다 따서 말려놓지. 딴 사람 다 주부려. 근데 이게 다 따서 해놓으면 다 나눠주겠는데라 뭐. 너무 좋찬데라 뭐 해보니. 퍼주는 거 아니냐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걸 나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여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제 바다에 나설 시각. 준학 조업은 늘 아내와 함께 다니는데요. 배 운전부터 준학을 내리고 올리는 작업이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무려 30년을 바다에 함께 다녔으니 호흡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장님의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서로 그 맞아야지 뜻이 안 맞으면 안 돼. 그래, 저 아무리 잘한 사람이 와도 집사람 데리고 다닌 것만 못 해.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부부. 살이 물 때라 먼 바다엔 못 나가고 인근 바다에 준학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준학을 내리고 올리는 역할은 아내의 목. 이장님은 준학 조언만 나왔다 하면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이 낚시 바늘이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 손에 걸려불거든. 걸려불면은 사고로 임하지. 그래서 신경을 예민하게 써야지 안 쓰면 안 돼. 게다가 준학 조업 땐 아내가 워낙 고생하다 보니 안쓰럽다는 김유기 이장님. 그래서 평소엔 아내가 같이 가지 않아도 되는 삼치 낚시를 나갈 때가 더 많습니다. 어젠 허탕쳤으니 오늘은 뭐라도 좀 걸려줘야 될 텐데. 붕장어가 모습을 드러냈네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내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답니다. 허리 아픈 놈이 못 와. 그렇게 의자 놓고 한 것도 이리도 그러고 엎지기를 못 하겠어. 그래갖고 이제 다리로 내려갈게. 다리도 빠지려고. 둘이 살면서 서로 건강해야 될 텐데 또 전혀 안 하고는 안 되고 이런 거라도 해야 식량도 팔아먹고 뭐도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요. 건강이 최고지요. 수차례 실한 붕장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또 다른 반가운 녀석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울어. 오늘 귀한 녀석들 총집합이네요. 이만하면 체면치레는 한 것 같습니다. 아, 고기가 잘 물어야 표정이 좋고 기분도 좋고 그러지. 근데 어제는 좀 속상하셨잖아요. 삼치 안 잡혀서. 어제는 엄청 속상했지. 좀 나오니까 괜찮으세요? 그래도 뭐 장어라도 한 마리씩 나오니까 괜찮네. 조업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이 행복하시다는 부부입니다. 이제는
없으면 못 살기라. 혼자 어떻게 살겠어. 아무것도 못하지. 있으니까 이제 같이 일하면서 이 고기도 잡으면 성재한도 나눠주고 동생들도 주고 자식들도 주고 모두 나눠주고 있지. 집사람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서로가 누구 한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오늘 잡은 장어로 또 한바탕 잔치 준비가 한창인 아내 석순 씨.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들다곤 하시지만 항상 이장님 뜻대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오늘 메뉴는 기운 벌떡 솟는 장어탕. 함께하고 나누고 베푸는 즐거움을 아는 부부는 오늘도 주민들과 함께합니다. 섬과 주민들을 위하는 김유기 이장 부부의 마음이 여실히 잘 드러나네요. 태어난 고향이고 내가 살아온 고향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고 주민들 모두를 같이 감싸가면서 생활하는 게 그 사람은 그저 그 본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도 대마도의 든든한 살림꾼 김유기 이장님. 마을 일과 바닷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런 중에도 항상 섬과 주민분들을 아끼고 베풀기를 힘쓰는 이장님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랍니다.